조금 전 끝난 여자 월드컵 4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미국이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전반 10분 프레스의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이어 9분 만에 잉글랜드 화이트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다시 한번 머리로 리드를 되찾았습니다. 전반 31분 엘릭스 모건이 절묘한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미국은 후반에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고 3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